부탄캔 폭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버너에서 부탄캔을 분리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부탄캔 권장 사용 기한인 3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부탄캔 사고는 주로 잘못된 환경에 부탄캔을 보관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화기 주변에서 부탄캔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약 3에서 5분 내에 부탄캔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파열 방지 기능이 없는 부탄캔의 경우 피해 규모가 방지 기능이 있는 부탄캔보다 1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탄캔을 사용할 때 사용하고 나서 그냥 연소기에 이렇게 장착된 상태로 보관을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부탄캔은 연소기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캡을 씌워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31일 부탄캔 폭발 사고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이 같은 사고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